제목 뒤에다가 그 부제를 붙여서 봤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물음표에 대한 결단의 기준. 갈림길에서 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부르심에 대한 증거와 사인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콜링을 받았다. 부름을 받고 막 밤중에 꿈에 하나님이 너막 목회해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탁 앞에 와서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보여지고 막. 저는 그런 거못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가짠가? 아닌가 보다. 나는 그런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부르심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밤중에 들려야 되나요? 아니면 길을 가는데 막 사울이 부름받을 때처럼 막 사울아 사울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처럼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 저는 안 들렸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말씀을 보는 중에 제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마음속에서 질문이 일어나거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진짜 갑자기 마음에 아, 교회 가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꼭 꿈에 나타나고 그렇게 막 우풍하고 영화처럼 만화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그게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믿음과 은혜의 대답은 뭘까요, 그럼? 엘리야가 그 긴긴 이야기는 성경에서 확인하시고요.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 여기서 물어봐요. 너왜 여기 있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타락하고 나 빼놓고는 이스라엘에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나마 나니까 이 정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뺏으려 하는 푸념 같은 늑두리 같은 이 부르심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보고 벗었는 걸 알려줬냐? 지가 잘못된 거는 계산 안 하고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부르시고 점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아, 1년 내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 보고, 안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고 이런 말 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두 번이나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은 푸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는데? 부르심이 많이 있거든요.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2022년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찾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확인합니까?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아마 밤중에 내 이름을 부르면 문 열고 밖에 나가거나 누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뭐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게 대답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한 데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궁금한 일이 있다. 내가 곤란한 일이 있다.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고자 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이요.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얘들 하는 짓 좀 보세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애를 쓰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되게 생겼나. 중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죠. 쟤 때문에 안 되고 쟤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죠.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왜요? 지가 좀 잘해서 뭐 자격증처럼 그렇게 따면 또 나가서 자랑하고 나대고 이럴까 봐. 그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 든든히 서게 하시려고. 마침내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가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유명하게 나오고 사도 바울을 부르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또 다메섹이 나오고 지금 특기에 다마스커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 하나만 남았다고?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굽게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올바른 대답.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고난이, 환난이, 혹은 죽음이 다가올 때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 설명은 뭐냐 하면 완전성과 절대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냐? 사실은 날마다 부르시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주무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간섭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뭐 1년이 가든 일주일이 가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길이 없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인도와 동행의 확신이 구원이라고 하는 근본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려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너 왜 여기 있지?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답을 내고자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는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 옛날에 참 좋은 화장품 그 회장님,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불교, 중국 뭐 신도회 회장인가 하면서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저 양산 통도사 뒷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 부름도 있지만은 90% 이상은 그런 부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놔야 돼요. 근본 바탕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왕이면 예배를 통해서 그게 정상적인 경로라고 봐야죠.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완전성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한다. 말씀에 따른 기도로 진행하는 걸 보고 해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원한 진리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 천하 모든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완전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결론이거든요. 유일, 완전, 절대. 그러니까 영혼도 당연히 같은 그것도 단어를 나열해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각자에게 오늘 들려진 음성에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는 불러가지고 너 왜 여기 있니? 이랬고 너 뭐하니? 혹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 왜 여기 앉아있지? 자기만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말씀에서 찾아야죠. 영원까지 인도하실 길이 그러면 보입니다. 오늘, 어제 이런 게 아니고요. 하, 내가 그걸 잘못하고 후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내신 나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이고요.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야말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도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 진리는 자유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 네. 세상으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해방. 이 진리의 배경입니다. 모든 인생의 물음표. 이건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감사와 찬양으로. 어느 날,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유명한 부산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메시지를 잠깐 한 1분 정도 쭉 살펴보는데 그래요. 어느 날 기독교가 타락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중간 다 빼고. 예수 믿고 복받는 걸로.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응답 못 받은 걸로. 뭔가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요. 틀린 텍스트를 보고 가는 거죠. 꼭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말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살다가 우리 인생에 물음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쉬운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말씀 주셨어요. 성경책 한 권도 다 못 읽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한 개만 제대로 나의 삶에서 적용돼도 충분해요. 그걸 충분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지, 말씀을 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있어? 말씀을 들으려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해봅니다. 너 선교지에 왜 가니?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동이 오고 증거가 생겨요.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역량하고는 맞지 않고 네가 지금 무슨 성교로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바알에게 무릎도 안 꿇고 입 맞추지도 않은 자니라. 꾸민들 알았겠어요? 엘리야가 이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그림을 그려놓으신 그 사실에 대하여 계속 정말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저를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를 위해 완전한 설계도를 내가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살짝 보여주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미 챙겨놓으신 은혜와 해답,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길로 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저 237 나라 남미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음성을 듣고자 엎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물질로 드렸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 크게 높이 귀하게 멀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오래 걸었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것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에 있는 대로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품은 영혼들과 생각하는 선교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